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이제 언론의 뭐 보도 태도에 어제 일은 오늘의 뭐 일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뭐든지 뭐 사사건건, 뭐든 일만 터지면 뭐든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만들어진 언론의 그 보도 태도인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하다가 지금은 역시 이제 또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라고 이 대통령을 이제 그좀 비하하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 태도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몇 가지 뭐 소개를 뭐 해드리 없어서 뭐 어쨌든 또이 정광훈 그이 목사가 이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좀 부산이 좀그 민심이 요동치니까 부산에 가서 이분이 이제 선거 운동한다고 얘기를 한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보자기에 쌓였다. 그리고 이제 막 코로나는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잘못하면 뭐이 우리가 간첩들의 이제 나라를 넘겨주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실 뭐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 이런 발언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할수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 또 법원에서 이것과 똑같은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발언들을 전부 이 면죄부를 주면서 이제 네. 자신 있게 정광훈 목사가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고 뭐 오늘 중앙일보 뭐 예영준의 시시각각이라든지 뭐이 문화일보의 이제 자매지인 그 디지털 타임스의 뭐이한 칼럼에 뭐 문재인 정권 두 개의 얼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컷뉴스에도 보면 뭐 촛불 문재인 정권에 깊어진 내 사람 뭐어내 사람 내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홉 개 부처 장관 최근에 밖에 9명 중에 8명인가요? 뭐 어쨌든 그게 대부분 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졌다 뭐 이런 이게 뭐 사실은 뭐 내가 개각하고 마지막 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임명하는 부분들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안나 싶긴 한데. 미쳤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 이게 다 오늘 하루 쏟아진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내가 개편을 가지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황희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여기 또 누가 있죠? 뭐 등등 있을 텐데, 마지막 임기를 당연히 친정 치지만 안 가면 이상한 거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사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선출된 권력이 자기의 통치 이념을 가장 확실하게 마무리해줘야 될 시점이 임기 마지막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포진시켜야죠. 가령, 처음에는 생각이 달라도 뭐 다른 지점, 뭐 융합, 통합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 써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 써보기도 할 필요가 있지만, 임기 1년 남짓 남은 이 시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것을 마무리 짓고, 최종적으로 그동안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다음에 성취한 부분은 더욱더 모양 있게 매듭을 짓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을 맡아야죠. 뭐가 이렇게 탕평책 이러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뭐 예? 그런 뭔가 얘기죠. 좀좀 그러란 얘기겠죠. 성군 같고. 근데 그거는 우리 정치권이 성숙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정치권과 관료들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데, 탕평책 자체가 무슨 뭐 최선의 무슨 뭐 성군의 무슨 자질인 것처럼 그렇게 조중동이 몰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 의도 자체가 사실 검은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절대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루에 이렇게 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네요, 저는. 저는 다음 이 나라가 망하고도 100번을 망했겠는데, 이러면? 다음 정권은 우리 인사 가지고 뭐 회전문 인사라든지 뭐 돌려받기 계속 욕을 먹어 왔으니 만큼 다음 정권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우리 국민이 위임한 통치 이념을 칠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인사들로 좀 나왔으면 선임을 해야지 돼요. 좋겠어요. 지금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뭐 감사원장 뭐 이런 사람 그렇죠. 뽑아놨지, 윤석열 뭐 했지 뭐 기재부 했지. 장관. 확실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 정치인 거죠. 그렇죠. 예,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 자기하고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요 내각이나 아니면 이제 주요 포스트에 임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선거로서 이제 심판받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책임 정치인 건데.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전체 언론들이 문 대통령의 저주에 가까운 보도를 이 보물처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전주보다 한 5.1% 오른 43%. 예. 다시 40% 올라왔네요. 40%를 회복을 좀 했네요. 제가 그 세보니까 7주 만에, 8주 만에 40%대로 넘어왔어요. 네. 7주 동안 30%대로 떨어졌다가. 네. 이 시기가 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죠. 네. 그때는 입양아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좀 시끄럽긴 했지만 네. 그 당시 그 제가 좀 뜻밖이다 싶을 정도로 언론들이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네. 이제 부동산 사과를 하고 뭐 그 점이 사과할 거 사과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어떤 그 윤석열 건이라든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특히 네. 사면권 네. 아 등등 뭐 골치 아픈 현안들을 말끔하게 선 굵게 정리를 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런 면을 기대해 왔던 건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 12월 이 30%대로 떨어져 있던 시간은 늘, 물론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응당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도 계속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네. 있었던 것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고 그걸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깨끗하게 몽땅 다 그 동의하든 않든 정리한 결과로 네. 회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안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사실. 부동산이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뭐, 네. 그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 변함이 없는 또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런 스타일의 변화. 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비로소 해준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는 참으로 그 힘들고, 뭐, 사실은 쉽지 않은 뭐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이후에 그, 군, 권력기관 따지면 군, 그 다음에 안기부, 그리고 그, 뭐, 경찰은 이미 이제 그, 워낙 일제시대 때, 그 악독한 그 통치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그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사실 검찰의 권한을 강화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그 권력기구에서 보면 검찰 또는 뭐 이제 이 법원, 요 부분들만, 좀 남긴 했지만, 검찰과 이제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제출이 되면서 이제 제도적으로 어쨌든 이 검찰권 그다음에 이제 법원 뭐 배심원제를 통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법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언론 개혁은 지금 뭐 마땅한 수단이 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이 언론 개혁은 무슨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언론인 스스로의 그 자정 노력이 사실은 필요로 한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언론들의 그 자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되고 있습니까? 가령 이제 뭐, 네. 언론이 그렇게 코로나 관련을 가지고 저주하고 폭격하다시피 하는데도 네.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70% 이상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건 언론이 뭐, 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라기보다도 시민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언론들이 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시민들이 뉴스를 취사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맞습니다. 것이 아닌가. 네. 결국 약발 이젠 그저 같지 않다. 네. 네. 가장 근본적인 언론 개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오늘 어쨌든 그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긴급한 또 시사 현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가지고 오늘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각자 또 한마디씩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예, 방송을 좀 마치는 거로 할까요? 예. 네, 우리 선배님 나중에 네. 예, 제가 아무튼 그 열심히 계속 또 한 달 일하겠고요. 그 여러분 열린공감TV를 제가 한 2개월 넘게 지켜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진정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웬만하면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보는 눈이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선배도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열린공감TV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슈퍼챗 뭐 이렇게 가끔씩 쏴주시는 분들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린공감TV와 함께 우리 사회감시 비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번 너무
기네요. 할 얘기가 너무 쏟아지는데. 네, 아무튼 네 다음에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네. 예, 최근 현안만 가지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네. 너무 이제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좀 한 말씀 남기면 아까 이제 네. 관종 기자 마무리 말씀이 약간 이렇게 네. 나온 것인데 문재인 정부 한 게 뭐 있느냐를 돌이켜 보면 이제 코로나라는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걸 엄청나게 잘 수습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가령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령 코로나가 없었다면 2020년에 엄청나게 성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폭탄 맞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조국 장관 고생하시고 추미애 장관 또 고생한 등등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검찰개혁은 검찰에 남아있는 6개 수사권만 걷어내면 완결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작은 맞습니다. 일이, 작은 네. 일이 아니에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 수사는 검찰 손대면 안 된다는 네. 얘기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얘기도 네. 제도가 완비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작업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맞습니다. 함께 해온. 많이 한 거예요. 그 보복을 받았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우리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아, 절대 그렇지 마시라 는 네. 말씀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선배님도 어떻게 조금 한 말씀 하셔야죠? 예. 네, 뭐 장시간 그 네. 저희 프로그램도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예, 언론개혁의 문제는 뭐 쉽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고일석 기자가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발전하면서 우리 언론도 과거에 비하면 이 본인들이 정보의 독점뿐만 아니고 본인이 그 어떤 정치 현상에 대한 해석의 독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이제 많이 좀 깨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그 보도 태도를 갖다 비판하고 이 욕하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저희 뭐 열린공감 TV나 또 우리 더 브리핑이나 우리 허재현 TV처럼 기성 언론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기성 언론들이 애써 보도하지 않는 숨은 이면들을 들춰서 보도하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언론들을 응원을 해주시면 우리 언론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두 분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늦은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